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유럽에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이 미국에 가고 싶어 몇 년을 모아 배표를 샀습니다. 항해 도중에 먹기 위해서는 치즈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배를 탄 분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그 신세를 갚지 못할 것 같아 정중히 사절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래 그 저녁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웨이터에게 밥값을 내려고 하자 종업원은 아닙니다. 식비들은 모두 배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축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